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또 불행은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까요? 사랑 반대편입니다. 그렇죠? 사랑 반대편은 뭐예요? 증오, 분노. 그리고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불행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불행해도 참 그런데, 이게 유전자를 꺼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막기 때문에, 길을 막히게 하기 때문에, 유전자도 꺼서 내 마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나를 오호시. 그래서 행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행복하고. 정말 그래서 한번 웃으면 우리가 한번 전문입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자, 사랑의 반대는 확실히 증오입니다. 증오의 대상을 우리는 원수라고 그럽니다.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고 명령합니다. 그게 명령입니까? 무슨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이라면 그게 뭐, 무슨 약속이에요? 그렇게 배워도, 네? 자.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맞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약속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뭐 애롭게 너무. 네? 너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받아들이,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그것을 네가 정말 원하고 바란다면, 나는 너로 하여금 네가 지금 현재 제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줄수 있다라는 약속. 자, 원수를 사랑한다. 이거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첫 관문은 뭐예요? 자, 원수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증오의 대상. 증오의 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벌을 주고 싶고, 고통을 주고 싶고,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증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다. 죽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마음, 말은 그것은 이미 뭐야? 그 사람을 죽인 것이나 같은 죄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생기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고. 그래서 병 걸립니다. 그거를 화병이라고. 여러분, 화병만 화병이 아니고 그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화병에 걸려 있어요. 그뭐 정신적으로 병 걸렸다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걸린 암도 결국 그 뭐예요? 그 화로 인한, 그 증오로 인한, 분노로 인한, 그렇죠? 그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결국은 내 면역력이 약해져.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를 죽일 수가 그래서 내가 암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은 화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증오, 분노, 증오하면 분노란 것은 반드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따라와요. 그러면 그 증오와 분노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맨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용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지난번에 다 보신 건데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자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성내지 뭐요? 아니 내 마음 속에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면 성내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성내지 않을 것은 당연해요. 왜 하나님은 성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왜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했으면 더했지 죄가 많은 사람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지 아니신 분이다. 참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고 호화롭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증오의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죽이고 싶다. 어? 이놈의 새끼는 내가 어떡할까? 내가, 고발해서 감옥에다 쳐넣어? 이런. 이게, 그다 누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입니까? 그렇죠. 악령들, 잡신들. 결국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악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바탕에 뭐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조건적 사고 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너무 새끼들 절대로 가만 두지. 이런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의감이 강한 사람. 그래서 누구는 옳다? 나는 옳다. 옳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옳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 조건적 기준에서 옳아봐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고 있잖아요.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뭐예요? 건강하고 살기를 원하는. 나는 나를 죽이면서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것과는 뭐예요? 정반대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옳아봐야, 옳아봐야 죄인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옳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원수다. 악한 놈이다. 그렇지만 그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네? 오사마 빈 라덴이 왜 그 알카에다를 조직해서 미국을 쳐부숴야 된다 라고 생각했게. 옳은 생각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미국하고 미국을 쳐부숴야 된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도 거부예요. 거부야. 사우디 왕국에서 거부야. 그 오일, 석유 비즈니스로 큰 집안. 충분히 뭐예요? 호화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오사마 빈 라덴. 왜 그 아프가니스탄 산속에 침입하고, 왜 그 테러 분자들 모집해가지고 군사훈련 시키고, 그리고 언제 암살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왜 살았니? 옳은 것을 위해. 오사마 빈 라덴에게 뭐가 옳았게?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 사람. 사우디는 이 세계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 석유가 제일 많이 나. 그래서 이 석유를 그 얼마 사우디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몰라. 그런데 그 돈, 그런데 사우디는 형편없이 살거든요 국민들은. 그 석유에서 나는 돈을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왕족들. 오사마 빈 라덴 볼 때는 그거 옳아요, 그 나빠요. 나빠, 그건. 이거는,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서 기름이 좀 나요. 여러분이 이제 혹시 미국에 이민 가시면 알래스카로 가세요. 그 뭐, 날씨 때문에 살기는 힘들지만, 알래스카 가면, 그 알래스카에서 나는 기름, 에서 들어온 수입. 그 순수입을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다 나눈 카나다도.
그래서 1인당 얼마? 자,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이 사우디 왕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근데 사우디 왕권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보호하고, 네. 미국이 그걸 보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디 국민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사마 빈 라덴이 뭐 옳은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 뭐예요? 죽일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내 입장, 내 현재 입장에 따라서 선과 악이 어떻게 해요? 서로 정반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선악 이원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적 선이 없어. 이 선이 미국에서 선이 사우디에 가면 악이 되고, 사우디에서 선이 미국 가면 뭐예요? 악이 되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변질된 세상. 이게 죄의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 이원론 속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뭐가 돼? 스트레스야. 생명을 막. 그래서 이 선악 이원론을 벗어나려면 선을 찾아야 됩니다. 선악 이원론적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니라 무슨 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선이 필요합니다. 그 절대 선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진선미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진선미의 가장 기본적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가지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가지게 되면, 원수도 용서할 수 이렇게 됩니다. 이론은, 이렇게 이론을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나 뭐요? 쉬워. 그러나, 이론은 참 쉽죠. 쉽지만, 내 원수를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뭐요?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전이야, 실전. 얘기로, 말로 하면 뭐 당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원수가 생깁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시대는 남편들이 마누라를 뭐예요? 그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마누라도 말 한마디도 뭐예요? 못하게 하고. 요즘들은, 요즘에 여러분들은 용대서 그렇죠. 할말다 하고. 할말다할 뿐만 아니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예, 네, 완전히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맨날 훈육을 당하면서 근데 그 옛날에는 마녀들이 말 한마디도 뭐예요?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고 정말 억울한데 말을 해보면 또 얻어맞기만 하지. 이거 뭐 얘기할 때도 없고 그래서 장님 3년 뭐요,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막 그래서 살 수밖에 이래가지고 남편이 뭐가 돼버려? 많이 죽어. 근데 이제 여자는 그래도 이제 남자보다 한 8년 오래 사니까 남자는 이제 다 늙어서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남편 보고 그런 데는 이 왼수야 밥 먹어라 왼수야. 그래도 하는 수 없이 뭐요? 밥 꺼내가지고 그래 이 왼수야 먹어라. 그런다는 얘기를 그때 가서야 왼수를 왼수라고 부르고. 참 불행한 삶을 살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그래서 이것은 얘기로 해봐야 당연한 얘기고 또 얘기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실전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과연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이론 안다고 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게 이제 영적 투쟁. 이론 알아봐야 영적 투쟁에 그래서 이론 자체로서는 힘이 없어. 왜? 이론 안다고 그놈의 새끼를 용서할 수는 뭐예요? 없는 거요. 그래서 이 이론만 가지고 충고하는 사람도 아무 쓸데없어. 자, 그래서 각자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이 용서를 한번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용서. 용서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Forgive. 성경에 용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 잠깐 한번 찾아. 성경에는 용서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I forgive you.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좀 이상해. Your sins. 너의 뭐예요? 죄는 죄를 죄가 Forgiven you. 너의 죄가 Forgiven you. 너를 어떻게 했다?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가 아니고 뭐예요?
너의 뭐가? 희한한 얘기예요. 전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소리가 이런 소리가 다른 번역을 하면 마찬가지예요. I forgive you. 그러면 간단해. 그렇죠?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게 아니에요. 너의 죄가 너를 용서했다. 예? 네? 예, 네, 용서되었다. 너의, 근데, 이거 보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는데, 그러면 될 텐데, 여기에 뭐예요? 유가 또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 여 진짜 forgiven. 예, 여긴 유가 없어, 그렇죠? 이 번역은. 그런데 본래는 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가 있는 이유를 모르니까 이제 이 번역에서는 유를 뺐습니다. 예,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예, 이게 이제 가장 현대판으로 번역합니다. 너의 죄들이 뭐예요? 용서되었다. 저는 지금 이제 킹 제임스에서 원래는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 forgiv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게 그냥 용서하다로는 뜻인가 하고 원어를 찾아봅니다. 자, 여기서 너의 죄는 뭐예요? 이 죄는? 죄는 사실상 뭐예요? 악령이죠. 악령이 그러니까 죄가 너를 뭐예요? 떠났다는 얘기야. 그 죄를 악령이 내 마음 속에서 용서하지 뭐요?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도록 너를 꽉 잡고 있었는데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그 악령을 그 죄를 어떻게 쫓아내었다. 그게 용서하는 거다. 그 말이 더 정확해,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용서라는 것은 법적 용서입니다. 너 나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혼내고 싶지만 혼안 내기로 했어. 이것이 이제 상당히 조건적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벌 주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말은 벌 받을 짓을 했지만 내가 벌안 주기로 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날의 용서라는 단어의 뜻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증오심을, 분노를 어떻게 쫓아 뭐요?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오라. 이제 이런 거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내가 사단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아주 괴롭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고 손해를 보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그 상대방을 그 원수를 증오하고 분노하고 어느 땐가 내가 혼을 내 줄 것이다. 주고 싶다. 그리고 시시각각 뭐예요? 떠올라 안 떠올라. 눈 감고 잘라 그러면 사단이 그걸 떠올린다. 그래서 또 내가 나로 하여금 이를 갈게 만들고 그래서 잠을 설치게 만들고 소화가 안 되게 만들고 이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내가 분노와 증오심에 장악돼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내가 악령에 뭐예요? 장악돼 있고 지배되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무조건적 사랑이 와서 그 악령을 쫓아내 주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단의 지배로부터 뭐예요? 해방되게 하는 것이 용서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서의 뜻이 달라요. 조건적 사고방식에서 용서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주로 법적인 용서. 그래서 우리 이 조건적 사회에서 용서라고 할 때는 첫째, 내가 오라. 그렇죠? 내가 오라. 옳긴 오른데 어떤 면에서 오라? 선악 유언론에서 오라. 오른데 이 자식이 이제 죄를 범했어. 죄를 범하면 이 범한 죄인을 뭐예요? 형벌을 줘야 된다. 이것이 옳은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옳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의라 그래. 의.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의야? 인간의 의야.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죄가 많은 것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 오는 것. 왜? 왜?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이런 의, 인간의 의의 결과물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야. 걸마도 죽고 누구도 죽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어. 왜? 와, 벌써. 증오, 분노.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악령의 목표다. 거기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지 말자. 거기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의 결과는 결국 뭐예요?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것은 생명이고 이 세상에 사단이 옳은 것은 결국 사망이다. 이제 첫째, 이것부터 내가 탁 깨달으면 드디어 우리 모두는 죽는 쪽으로 가기는 뭐예요? 실천하래. 생명 쪽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내가 생명으로 가기 위하여 용서해야 되겠구나. 나는 소위 공기 부여가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뭐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예? 예. 죽으면서도 눈 감아요, 못 감아요? 못 감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궁중사극 보면, 이제, 궁전마마가, 병들어 죽어, 빈이 하나, 주상전하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중전마마를 모략하고,
그래서 종전 마마가 이 분노와 증오심에 꽉 차서 이제 죽으면서 이 애미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러고 숨 넘어갔는데 눈이 깜깨랑 깜깨. 철저히 조건적 사고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결국은 멸망 흙으로 왜 돌아가버리는 인생이 된다. 그런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놈의 자식을 뭐요? 고발해가지고 감옥으로 뭐요? 보내야 되지만, 네.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요? 그래, 그 정도 가지고. 그래서 체면상 할수 없이 고발 뭐요? 안 하기로 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상 한 거요? 체면상. 체면상 용서하면 더 괴로워요. 그렇죠? 이 새끼들은 그냥 감옥에다 쳐넣어야 속이 뭐요? 시원할 텐데 너무 체면 때문에 쳐넣지도 못하고. 결국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래저래 괴롭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적 용서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는 해결돼서 안 돼서. 또는 뭐 무슨 용서예요? 자, 돈으로 좀, 그 억울한 마음을 갚아드릴 테니까 그냥 고발은 고소는 취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 용서. 그래도 미운 마음 증오심은 해결됐어 안 됐어? 안 되는데 나를 죽이는 악령은 해결을 못 해. 진짜 용서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있는 내 유전자를 지금 다 끄고 있는 나를 병들게 하는 이 악령을 쫓아내야 돼. 그 악령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무엇으로? 분노와 증오. 그리고 내가 조건적으로 볼 때는 나는 충분히 분노할 권리가 있고 증오할 뭐요? 권리가 있는. 내가 아무리 증오하고 그놈의 새끼 미워 죽겠다 그래도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세월호 선장을 아무리 미워해도 나보고 틀렸다고 할 사람 있어요? 누구는 나보고 틀렸다고 그래? 네? 하나님, 참고야. 네가 봐도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하나님만 나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치는 예수를 고향 사람들이 저거 뭐 들린 놈이다? 귀신 들린 놈이다. 미쳤다. 네.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게 거꾸로가 그게 생명의 길이다. 사는 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저녁에 얘기하려는 용서는 이런 법적 혹은 사회적 혹은 무선적, 도덕적 용서가 아닌 무슨 용서? 이런 용서들은 나를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합니다. 나를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드디어 내가 해방되게 하는 용서를 무슨 용서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영적 용서. 영적. 자, 이런 법적, 사회적, 금전적, 도덕적 용서는 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도움.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 법적, 사회적, 체면적, 금전적 이런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용서는 나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를 이 악령 곧 뭐예요? 사망.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용서를 바로 영적 용서라고. 이 영적 용서는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결국 누가 대신해 주는 용서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해주. 이거 한번 맛봐야 돼. 이 맛을 보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네, 안다고. 이게 보통 투쟁이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체험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 뭐예요? 진짜 실전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분노와 증오심 이 악령들로부터 나를 완전히 뭐예요? 해방시켜 준 것을 내가 체험해 본 일이 맛본 일이 뭐예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그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고, 밥 먹다가도 문득 탁 또 오고, 있는 모양이네, 저기 보니까. 이거, 잠자다가도 꿈에 나타나. 이런,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데. 왜? 영이 따라다녀. 악령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 자,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 그 우산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당 요새 병영 그러잖아요. 병영. 그때 뭐 울산 사람들은 대형 그러잖아요. 대형. 병영 갑부였습니다. 그 병영에 땅이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울산 읍내도 땅이 그래요. 그때 그 우리 할아버지 참 대단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 병영에 사람도 얼마 안 살았는데, 그 병영에 백화점을 차렸어. 그 백화점이 화신상회라는 백화점. 그때 이제 백화점, 한국에서 백화점, 그럼 무슨 백화점이요? 화신 백화점. 그래서 그 화신상회라고, 그 배영에다가, 가게도 막 일류로 막, 진열장에다가 막,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배영에 가면, 그 백화점, 가라고, 진짜로, 이단이,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할아버지 나이가 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그때는 상속권이 누구에게만 있었게? 장남이요.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 치고도 뭐요? 장자라야 돼. 그리고 장자, 그 다음에 뭐요? 장자, 그 다음에 장손이야.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아버지 아래 이제 삼남, 그래서 남자 형제들 한 다섯, 예, 다 뭐예요? 장남, 장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할아버지의 그 부의 혜택을 전혀 뭐예요? 전혀 못 받아요. 뭐 그때는 그게 뭐 당연했으니까 뭐 억울할 것도 없고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약간 뭐 했게 섭섭. 아,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렇죠. 참 우리 어렵게 살았는데. 네. 근데 뭐 그게 없어. 그래서 자, 할아버지가 나를 참 이뻐했거든요. 그 손자들이 굉장히 많아. 집안에는 손녀는 없고 막 손자들이 버글버글. 그 손자 중에 저를 특별히 참 좋아하셨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런데 약간 섭섭했는데 그 후로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잘 살고, 미국 가서 이제 열심히 수련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산에 우리 어머님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때는 누런 봉투 있잖아요. 요즘 봉투가 막 이만큼 두꺼워. 그래서 무슨 편지가 이렇게 두껍냐 하고 열어보니까 울산시청에서 이상구한테 온 편지. 그렇게 뜯어보니까 와, 놀랍게도 우리 할아버지가 비밀리에 저한테 제 앞으로 땅을 뭐요? 해놓은 땅이 있어. 그건 우린 몰랐지. 예. 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게 한 15년 후야. 그럼 그 땅값이 뭐예요? 엄청나게 오른 거야. 그래, 그 시대, 그게 몇 년도냐면, 1970년도인가 그래. 아마 요새 그 땅 있다면 아마 수십억, 아마 80억. 그때 1970년도의 시가로 5개야. 그때 5억이면 뭐예요? 지금 한 50억 될 거예요. 그겁니다. 예. 네. 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봄도 좋지만은 그 할아버지가 역시 뭐예요? 이 상구를 사랑해. 그래가지고 혹시 큰 집에서 뭐 난리를 칠까봐 뭐예요? 그거를 그냥 발표를 안 하신 거. 그 집에서 요새 들으면 뭐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고맙고, 할아버지가 가졌던 이 손자, 상구라는 손자에 대한 뭐요?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게 그겁니다. 와. 근데 이제 저는 미국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뭐 한국에 나와서 그런 거 수속하고 뭐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찾아가지고,
수속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법무사가 어떻고, 뭐, 인감, 저는 뭐, 법무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인감증명이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뭐요? 모르는 완전 한국 사회 모든 행정적, 무슨적, 이래든지, 전부 완전히 깡이 깡통이야. 뭐,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뭐요? 군대 가서 군의관 3년 하고 그냥 미국으로 갔으니까. 아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시킨 대로 다 해줘서 도장도 그 친구가 한국서 파가지고 와서 뭐 찍어가지고, 제가 뭐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인감 증명에다가 인감 도장에다가 막다 해가지고 막. 그리고 워낙 저는 또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안 들어도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 있으면 돈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뭐, 오래 걸려봐야 한 6개월이고, 그럼 한두달 후면, 보상이 나온다. 그동안 전 뭐, 워낙 미국 생활, 그 의사, 그 수련 생활이 뭐, 말할 수 없이 바쁘죠. 날짜가 언제 지나간지. 귀까닥해서 지나갔는데 한 7, 8개월이 지나갔어. 근데 소식이 없어. 늦어도 몇 개월이라고. 그 전화를 하니까, 아,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3개월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그래. 근데 또. 근데 한참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5개월이 지난 거야. 또 연락이 없어. 또 전화를 하니까, 이제 곧 나온대, 다음 달에.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 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정확하게 한달 후에 연락이 안 되는 게 있죠. 예, 연락이. 나중에 다 알아보니까, 이 자식이. 울산시청에 알아보니까 벌써 6개월 전에 벌써 돈 나갔어. 이 친구가 그 건물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다 털었는데 열 받아 안 받아? 와. 참 내가 좋아했던 친구. 자, 돈 잃어. 친구 잃어. 그 배신이야. 배신당. 이게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잘나고 눈을 감으면 돈 오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미스터 구야. 미스터 구. 그 놈의 새끼 얼굴이 뭐다. 그 막, 이가 갈리고, 가슴이 막 펄쩍펄쩍 뛰고,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가슴이 뛰고,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이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문제는 뭐냐면, 입안이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거야. 네. 와, 그 고통스럽대요. 입안이 전체가 바짝 말라요. 그러니까 혈관이 팍 수축돼가지고, 수분이 전혀 없는 거야, 입안이. 그러니까 막 입안이 막 아프고, 그러니까 막, 계속 물 먹어야 돼. 계속 물 먹으니까 계속 오줌 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또물 먹으러 갔다가 또 이제 잘라고 또 누웠다가 또 이제 막 미스터 얼굴이 막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오줌 마려서 또 오줌 넣고 이제 또 다시 누웠다가 또 있으면 또 입이 마려서 또물 먹었다가 이래가지고 막 이게 할 짓이 아니야. 이거. 한 며칠 하면 죽겠더라.
응. 야,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렸다. 똑같아?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응.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제 저는 이론을 다 아는 사람이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뭐예요? 이론을 그때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거 누워서 기도해서 효과가 없는가 싶었어. 정식으로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바닥에 카페트에 이제 꼬르 앉아가지고. 근데 기도하는데도 돈 오기 왔다 갔다. 그리고 기도하기가 뭐요? 싫어. 기도하기. 아직도 내 마음 속에는 용서하고 싶은 생각은 뭐요? 없고, 이거 잠이나 좀 자야지. 이 정도의 동기의식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감지하겠어요. 아하. 이래가지고 기도도 잘합니다. 오늘 밤 자기는 큰일 났다. 라는 결론이 딱 나면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 자, 긍정적으로 보자. 오늘 밤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뜬눈을 세우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럼 어떻게 긍정적으로 지내냐. 오늘 밤을 노래하면서 보낸다. 왜? 노래라도 불러야 이놈의 돈이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노래 불렀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는 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네. 해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가면 군의관은 할 일이 없어요. 뭐, 해군, 뭐, 다, 그, 뭐, 건강한, 어? 쫄병들, 건강한 장교들이, 뭐, 의사가 필요 없어. 그냥, 뭐, 응급,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치하기 위해서 군의관이 타고 있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저는 이제 밤 되면, 다리 떠 있고요. 근데, 혼자서 가판에 나와서, 멋있어요. 달길이야, 달길. 길이 쫙 해서 달까지. 그거를 상상. 그래서 한번 불러. 아, 부르니까, 한번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뭐해. 확실히 유전자는 뜻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가. 또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몰랐어. 자, 이제 여덟 번째 부르자. 여덟 번째 부르다가 눈이 번쩍 떠졌어. 아침이야! 와, 기적이야. 오. 그러니까 내가 잠들려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돼야 내가 잠을
멜라토닌이 생산되려면 멜라토닌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 어, 당연히 이거 켜줄 거야. 그래서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정말 이 잠을 주셔서. 그래서 그날 하루는 바쁘게 신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됐는데 또 이제 불 끄고 탁 끄고 자려고 눈을 딱 감으니까 또 미스다구 그마 또 녹이 왔다 갔다. 뭐 어젯밤하고 똑같아. 기도해도 안 돼. 또 할 수 없다. 어젯밤에 한 것처럼 왜 노래 부른다. 그래서 나담은 그 노래를 선택했다. 주 날개 미치라는 노래. 주 날개는 내가 평안이시게 이 바람 거칠고 사나와도 그래서 내가 병아리요 하나님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엄마 안팎. 그래서 나는 그 엄마 안팎의 날개 아래에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아리 상상하는 엄마의 품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집중이 돼. 그래서 그것을 여섯 번 부르고 일곱 번째 부른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눈이 떡 떠졌어. 아침이다. 와. 정말 감사, 감사. 응?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다섯 밤을 그렇게 해서 잤어요. 세상에. 다섯 밤을 뜬 눈으로 이를 갈고 밤을 샜다면 그날쯤 여섯째 날은 어떤 상황, 상태였겠어요? 저 건강 상태. 건강 상태나 이 마음 상태. 뭐 감사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몸은 더 죽겠고, 밥맛은 떨어지고, 예. 네. 형편없는 거죠. 몸 버리고 뭐예요? 입맛 버리고 마음 탁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야. 그러나 밤마다 공격하는 사단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예요? 아,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그래도 유지되고 그래서 여섯째 아침이 탁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하나,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냐 하면, 상구야, 이 정도면 옥 벌었잖아, 니가. 뭐가 옥인데? 니가, 어? 지난 다섯 밤을, 못 잤다면 네가 지금 어떻게 돼 있거냐? 어? 그런데 내가 뭐예요? 자고 잤다냐? 그러니까 하룻밤에 1억이면 너는 지금 뭐예요? 5억 버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만, 어? 그런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내가 돈 1억을 주고 잠을 그 하나님이 주신 잠을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하룻밤에 10억이라도 뭐예요? 이것은 나를 어떻게 사단이 악령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와, 그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 그래, 맞아.
누가 5억을 주고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 500억을 줘도 이런 경험 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하나님이 500억 갖고 왔습니다.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뭐예요? 없는 놀라운 생명의 영, 영의 체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갔는데 나는 미스터 구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게 나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와서 기도하고 그대로 잠들었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미스터 구 생각을 해봐도 하나도 이거 안 갈려. 응? 어, 이게 뭐야? 하나도 뭐요? 미운 생각도 없고, 응?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미스터 구가 그 내 돈 5억 때문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저거 집도 다 팔아먹어버려. 그러니까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아, 그 자식, 내가 괜히 부탁을 해가지고, 어? 내가 그때 부탁을 안 했더라면 뭐예요? 지금 거지가 안 되셨지? 불쌍한. 하,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지금 미스터 구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미스터 구, 뭐, 미스터 구, 뭐, 이러면 막, 내 몸, 온 몸에 뭐예요? 열받아. 근데 지금은 미스터 구 하면 내 마음이 기뻐. 왜요? 미스터 구, 그 녀석 때문에 내가 뭐예요? 500억을 줘도 내가 할 수 없는 뭐예요? 그 영적 용서의 최고. 얼마나 후련한지. 사망이, 악령이 나를 뭐요? 떠나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용서의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야, 이 용서한다는 게 이게 진짜, 이거, 굉장한 체험이야. 그러니까 막 속이 막 후련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미워하던, 그때 이제 제가, 그때까지 제가 미워하고 있던 사람들을 한번 써봤어요, 몇 명이나. 한 11명 정도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11명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누구누구, 그 중에 이제 미운,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 동기생이야. 연세대학교 동기생인데, 그 녀석하고 저하고는 원수가 제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KBS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의사 그러면 그 친구가 뜬 거예요. 누구누구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 아직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KBS에 뜨니까 이 자식이 은근히 저를 뭐예요? 뭐 중상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자식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게. 이제는 미운 사람 미운 사람 없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뭐예요? 네. 이것이 자유로운 삶. 미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도. 그래서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500억 아니라 5천억 상당의 영적 선물을 여러분에게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용서 용서 좋지 이런 기분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이 이렇게 속 시원하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용서를 체험하고 나니까 용서하는 것이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제가 진짜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봐줘서 하나님이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기가 뭐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으니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더 확실히 믿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